네,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려요. 순천에 매장을 확장하면서 제가 여유도 없고 맡겨주신 수리도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라도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얼굴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 맡겨주신 제품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B660 제품이고요. 경남 사천시에서 동종업계 사장님께서 AS를 맡겨주셨어요. 보드 불량으로 AS를 보냈더니 PC판이 찍혀 있다고 해서 수리가 거부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보내신 연락, 뭐 이렇게 모델명, 그리고 B660 게이밍 XDDR4 적혀 있고 시리얼은 22년식인데, 어떤 업체에서는 데미지 바이 유저 캔낫 리페어 해가지고 PCB 오픈 오버플로우 라인 해가지고 PCB 찍혀 있다 해서 패턴이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AS를 거부합니다라고 딱이 스티커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낸 걸 그대로 저한테 토스를 해주셨어요. 네,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찍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봤을 때는 이 왼쪽에서 봤을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패턴이 날아가서 선이 끊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세척해가지고 접점을 한번 더 봐봐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작업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을 하다가 이런 영상을 또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작업 거의 다 끝났을 때쯤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거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손톱의 끝보다 조금 더 얇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기판 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이런 이제 패턴 수리나 이런 거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육안적으로도 그냥 대놓고 보이고, 이제 뭐 메인보드 쇼트라든지 이런 경우나 아니면 뭐 통신회로 쪽에 날아가거나 이러면 일일이 전원 넣고 켜보고 오실로스코프 찍어보고 뭐 멀티미터 찍어보고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육안적으로 막 찍히고 끊어지고 이런 거는 솔직히 꿀술입니다. 꿀술이. 그러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통사나 제조사에서는 당연히 소비자 과실로 인해서 서비스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사나 아니면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도 쉽게 기판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메인보드만 봐도 그래픽 카드처럼 뭐 백플레이트라든지 이렇게 커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B660 보드, 요거죠. 12세대, 13세대에 호환되는 보드이기 때문에, 보드도 지금 또 굉장히 또 비싸요. 말도 안 되게. 근데 또 지금 제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것도 순천으로 지금 작업대를 이전을 해서, 광양에서 하던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서, 조금 저도, 잘 적응이 안 되어서 좀 그런 작업을 조금 하고 있네요. 환풍기가 지금 좀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면 제가 좀 굉장히 조금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한번 봐보시죠. 작업에 들어간 이제 뭐 인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칼팁을 그냥 사용을 했고요.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와이어 케이블 같은 경우는 0.1mm의 그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는 구리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거를 피복 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뭐 코일처럼 감으면 코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연선을 몇 바퀴 돌리냐에 따라서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끊어진 것만 복구를 해주면 이제 통신 라인입니다. 통신 라인이기 때문에 복구만 해주면 정상적으로 포스트 올라오면서 부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진 것만 복구를 해주면 되고요. 다행히 뭐 근처에 뭐 저항 소자라든지 아니면 뭐 여타 콘덴서나 다른 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패턴만 복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굳이 일자로 길이 똑같이 맞춰서 할 필요 없고요. 한쪽은 짧게 해가지고 맞추고 한쪽은
그 옆에 있는 거랑 간섭 안 되게 길게 그 보드를 좀 긁어내가지고 길게끔 작업을 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이게 지금 좀납 처리가 좀 제대로 안돼 있는데 어찌됐든 통신을 살리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쇼트 안 나고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보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단선이고 네 번째는 구리선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납땜을 해가지고 접점만 조금만 더 살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뭐 전원 라인 같은 경우나 이러면 어차피 뭐 전압이 약해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전류가 높게 지나간 라인 같은 경우는 선이 얇으면 얇을수록 저항값이 증가하면서 전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은 그냥 통신 라인이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일부러 위에다가 지금 패턴을 긁어가지고 붙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작업도 좀 편합니다. 간섭 안 되게끔 길게 빼가지고 길게 연결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위쪽에 길게 라인을 뺐고 아래쪽도 길게 해가지고 간섭 없게끔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게 패턴 복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또 핀셋이나 이런 걸로 한 번씩 이제 정상적으로 납땜이 되어 있는지 건드려 보거나 이렇게 세척 같은 거 세척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닿으면서 끊어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납이 조금 덜 묻어 있거나 제대로 안 묻어 있을 경우에는 틀어지거나 아니면 옆에 쇼트 나면서 라인이 간섭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은 꼭한번더 체크를 해서 잡아주어야지 추후적으로 전기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척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필요 없는 스티커라든지 이제 플럭스를 세척하고 이제 UV 코팅이나 아니면 이제 코팅제 통해 가지고 패턴에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 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드렸을 때 이제 제대로 납땜이 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납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선이 하나가 떨어져 버렸죠. 다시 또 납을 묻혀서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납이 조금 팁에 많이 묻어 있긴 한데 딱 좋죠. 아주 좋아요. 한번더 위에도 한번더 덮어주고 다시 플럭스 묻혀가지고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세척이 끝났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지 테스터기 통해 가지고 도통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패턴이 살아 있고 쇼트 나는 데는 없는지 한번더 체크를 해주고 해당 작업한 부분 아래쪽에도 조금의 긁힌 흔적이 보이죠? 그쪽도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따로 문제는 없고요. 코팅제 발라서 이제 UV 광선을 쐬서 경화시켜서 정상적으로 보호시킨 다음에 테스트 후 출고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코팅제를 좀 넉넉하게 발라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UV 코팅제를 바르고 나서 이제 UV 램프를 통해 가지고 경화를 시켜줘야 되고요. 일반 이제 손전등처럼 생긴 UV 그 손전등보다는 좀 세기가 높기 때문에 직접 바라보거나 하면 조금 눈이 손상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짧게는 10초, 15초면 작업이 끝납니다. 네, 경화가 잘 되어 있는지 핀셋으로 건드려 보면 아주 딱딱하게 잘 굳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만져도 보고 잘 굳었는지. 확대돼 보고 아주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소켓 쪽에도 이물질하고 조금 이제 지저분해가지고 세척까지 하고 테스트 후 출고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